아, 저 혹시 실례인데 지금 혹시 배달존 2는 있는데 1은 어디 있어요? 저희도 잘 몰라요. 저희도 그래서 그냥 이번 출구 앞으로 시키고 그랬거든요. 아 그렇구나. 여기 시켜야 되나? 일단 감사합니다. 아, 네. 아 저기요. 그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서 아까 좀 봤는데 너무 이쁘셔가지고 혹시 식사 하셨어요? 아 저 단식 중이에요. 단식이요? 아 네. 그럼 혹시 괜찮으면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? 아 저 당뇨 있어요. 당뇨. 아 네. 아 그러면 그 혹시 이 근처 혹시 사세요? 아 저 평양 살아요. 평양. 아 네. 죄송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덩치TV 승규입니다. 여러분 오늘의 몰래카메라 집향남과 최변녀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아 저 죄송한데 혹시 제가 여의나루 쪽에 배달존 찾거든요. 여기? 네. 아 저쪽이요? 어 감사합니다. 너무 이쁘셔가지고 혹시 식사하셨어요? 아 저 단식 중이에요. 시간 괜찮으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? 저 당뇨 있어요. 당뇨? 혹시 이 근처 사세요? 아, 저 평양 살아요. 아, 평양. 평양 사시. 아, 죄송합니다. 아 저기 그 너무 제 이상형이셔가지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아 저 여자 좋아해요. 아 여자요? 아 그럼 그 혹시 번호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? 아 핸드폰이 없어요. 그거 핸드폰 아니에요? 아까 저기서 훔쳤어요. 훔쳤다고요? 아 혹시 이 근처 사세요? 아 저 북한 살아요. 함경남도 쪽. 아 북한 산다고요? 아 네네. 죄송합니다. 가세요. 저기 그 아까 저기서부터 좀 봤는데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? 저 동성애자예요. 번호 있으세요? 휴대폰 없어요. 아, 네네.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중학생이에요. 아, 네. 인식 기다리세요. 감사합니다. 저 뒤에서 봤는데 너무 이상형이셔가지고 혹시 어디로 가세요? 아, 저 여행 가요. 아 여행이요? 혹시 어디로 가세요? 캄보디아 가요. 캄보디아요? 혹시 언제? 네네. 혹시 언제 오세요? 10년 뒤에 와요. 10년 뒤요? 아 네. 감사합니다. 몰카면 덕출이. 저기 안녕하세요. 죄송해요.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실 SNS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말씀 한 번만 네, 이제 오늘 컨텐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창남과 철벽녀로 이렇게 컨셉을 해서 꽁트로 시민분들 이제 웃겨드리는 거
하고 있었어요.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. 아, 네네. 카메라 안 들고 아, 진짜요? 아니요? 저기서 앞에서 아니요. 찍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쁘게 웃는 모습만 아, 하는 부분만 쓰는데 혹시 괜찮을까? 아, 네네. 네. 아, 그냥 감사합니다. 그 카메라 보고 저희가 인사하는 게 마지막 엔딩 포즈예요. 아, 네. 자, 갈게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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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르피스.